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이 밤에 유월절 양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골고다로 가서서 피 흘리고 물 쏟아서 구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명령에 따라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들이 패역하여 육체를 따라서 애굽의 길에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밤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 복종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경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의 싸움이 실약이라면은 이제 종말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끝을 맺는 싸움인데 구약을 거울 삼아 보고 우리 갈 길이 한 길밖에 없나이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주님도 가셨고 선지자들도 갔고 또 우리 형님들 사도들도 갔나이다. 이 마지막 길에서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일곱 명의 성령의 역사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드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경대로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고 재단에 나오지도 못하고 힘이 없나이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못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여, 예정된 종들을 택하사 싸우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끔 이끌어 주시고 강건 역사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 봅시다. 56장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집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치 못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요? 합당한 자요? 불합당한 자요? 그 대답 나올 줄 알았다고요. 나는 합당한 자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공평은 이 성경 전체가 공평이에요. 공, 기공자요. 공자가 중국말 맞죠? 기공자야. 의는 오르를 자야.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마귀는 불평, 하나님 공평. 그러니까 지구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응?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마귀 섬기는 사람. 과거에 마귀 섬겼죠? 어디 갔다 왔어요? 절에 안 갔어요? 그럼 유교 5대 봉사했죠? 그것도 안 하고 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복 받았네 진짜. 나도 그런데 나도 불교도 안 갔고 유교도 안 갔고 예수만 믿었는데 날 때부터. 왜 우리 엄마가 집사니까 집사 아들이 절에 갈 수 없잖아. 예? 그렇죠? 그럼 야곱의 집은 이 땅을 찾았어요.
자격에서 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줘요. 그게 아브라함이가 야곱의 할아버지죠. 조부야 조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지상 축복이 에서한테 안 가고 야곱에게 왔어요. 이 주인이 예정해서 줬어요. 그렇게 세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서 믿지 북택한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또 인도 못 맞고 변화체도 못 되고 하나님의 집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길에서 뭘 자꾸 헤매고 다녀. 개가 뼈다귀 차듯이 차들어 다녀. 뼈다귀 그 차도 뭐 살이 붙었어요? 근데 개는 그거 뼈다귀도 좋다 해. 그래서 음식점 앞에 개가 줄 섰어요. 뼈다귀 버리면 주워 먹으려고. 서울은 잘 없지. 시골 가면 시골 오일장 가면요. 시장가에 개들이요. 버글버글 거려요. 닭도 많고. 장날은요. 그 동물도 장날이라 먹을 게 많이 생겨. 그거 다 모여. 그 멸망의 집은 에서의 집이고 에돔인데 작정됐어요. 에돔은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사야 34장 몇 절이죠? 그거 알면 목사다. 네? 5절이죠,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에돔의 집에. 그럼 에돔의 집에는 나중에 누가 사느냐? 부엉이, 까마귀, 올빼미, 시랑과 타조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세상에 소망 두고 뭐 집을 많이 사고 땅 많이 사는 사람은요, 독수리 집 지어주고 부엉이 집 지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알고 나면 자 허무하겠죠? 그 허무해요. 그 사탄의 집이요. 그 우리는 나그네 길인데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나그네 캐서요. 레위기 몇 장 있어요? 어? 25장. 어? 23장이야? 아니야, 25장이야. 25장에 이 땅은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인간은 뭐요? 나그네.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그 나그네 가는 사람이 뭐 무겁게 지우고 가. 그러면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일요일 양식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계획이 뭐냐? 아는 분. 계시록이 나오는데 일곱 절을 바꾸면 이 세상이 무슨 나라가 돼? 그거요. 예수의 왕국을 건설하셨고 뱀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고 야곱도 택했는데 그건 구약은 포맨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행 연습했고 신약에 마태복음부터 예수의 출생부터 하나님 집에 합당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죠. 여러분 뭐요? 가지요, 뿌리요. 가지지. 그래 합당한 거예요. 가지에 점만 붙으면요, 나무가 책임을 지고 열매 맺혀요. 근데 점을 못 붙으면요, 그 말라 빠져요. 이 세상 접목은 성경과 반대입니다. 접목해본 사람, 남반에. 도입사, 접 안 붙여봐서, 깻나무 접, 계양나무도 감나무도 안 붙여서 해봤어요? 그럼 감나무의 감은 크지요. 예. 요즘은 또 대봉감이 나왔어. 이만한 큰 거. 응? 하나 먹으면 배불러. 그죠? 옛날 감, 이렇게 작은 감. 근데 감이 아니고 사촌, 개향이라는 김이 있어요. 김. 보통 김이라고 하는데 도토리 같은 거. 그 씨만 꽉 차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참 뿌리는 튼튼해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혀. 근데 먹지를 못해.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겨놔두고 저 다른데 이따만 큰 감 가지를 잘라다가 계양나무 뿌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칼로 딱 쪼개고 이제 마늘물 해가지고 그 가지를 두 개를 이 양쪽으로 해서 막 이제 바람이 안 들도록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막 싸고 흙을 묻고 위에 비가 안 들어가게끔 꽃가루 해씌우고. 그, 이제, 3월 달에 접붙이면 6월, 7월에 순이 나와요. 한 3, 4월 되면, 그, 감나무 가지에서 접을 푸도, 접이 된 것은 순이 올라오고,
안 된 건 파보면요, 썩었어요. 그 세상에 자연 계신데 나쁜 뿌리에다가 좋은 가지를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이 자연계 접목은. 근데 성경의 접목은 좋은 뿌리에 나쁜 가지를 붙여요. 반대로. 여러분, 나쁜 가지죠? 돌포도지. 돌감난나무지. 로마서 11장 같이. 근데 예수는 참감난나무죠. 그 접붙이고 돌이 없어지고 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공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만 따라가면요, 하나님 집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잘 따라가고 계시죠? 근데 조건이 뒤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예수님이 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못 가요. 큰일 났죠? 응? 그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게 힘들어 해보면 하루 일당 20만 원 주는데 하루 쉬면은 20만 원 손해 난다니까. 그 20만 원이 그 해요? 새 시대가 기회요? 잘 생각해요. 응? 이 세상이요, 마귀의 집인데 독약을 여서 독약을. 여러분, 지가 지약 먹으면 죽지요? 그럼 지약 넣을 때에 빵에다가 지약을 몇 프로 쓰는지 모르죠? 2%. 많이 섞으면 지가 안 먹어요, 독해가지고. 그래, 안 섞은 줄 알고, 빵이 80%고, 88%고, 98%고, 약은 2%만 집어넣으면요, 그 지는 그 빵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는 몰라요, 약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안식을 안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지약에 타 있는데, 그걸 먹을 때 모르고 먹어요. 그럼 나중에 죽어버려요. 영이 말라, 영이. 그 성경도 안 보고요, 믿지도 않고, 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 합당해야 믿음 주지, 불합당한데 믿음 주면 천국 소리 나잖아요. 응? 천국 어떤 건데? 어떤 게 천국인데? 땅의 천국도 마음의 천국도 하늘 천국도 다 좋은 건데 여러분 아무나 선물 줄 수 있어요? 내 손자만 돈 주지. 손자만 돈 줘 안 줘요? 안 줘? 없으면 빌려줘야 되지. 손자 돈을 잡 손 들어봐. 손자 만나면 돈 준다. 그럼 그 할머니 아니잖아. 할머니 대해서 손자 돈 줘야 되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건세도 주고 믿음도 주고 선물 줘야 되지. 그런데 마귀 새끼는 줘 안 줘? 안 주지. 그게 멸망의 집이 있고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이 합당하는 집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은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어떤 것이 불합당하냐. 성경 찾아요. 신명기 32장.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외쳤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라고. 응? 32장 찾았어요. 이거 31장 그 옆에 29절 봅시다. 31장 29절. 자,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는 거요. 내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가요. 반석을 두 번 쳐서 죽어야 돼요. 백성들이 모세를 죽였다 했어요. 원망해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롭게 함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신을 못 받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 땅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선악과 먹은 질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괴롭혀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금송아지 세우고 솔로몬 왕부터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를 경롭게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이거 말세 나왔죠? 이거 구약 말세요. 신약 말세는 지금이고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그 창세기하고 지금 마태복음 달라요. 창세기 아담은 흙이에요. 그 마태복음 아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구약 경에는 재앙 받았어요. 유태인들은 4000년 동안 율법 가지고도 저주 받았어요. 왜요? 선악가 거꾸로 갔어요. 선악가 힘이 셉니다. 응? 기차가 힘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기차. 기차 하통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잘못, 앞에도 뒤에도 다 있어. 저 강원도 높은 데로 가면 뒤에서 밀고 앞에 땡겨야 되지. 이거 경부선도 옛날에요. 10시에 1시에 타러 갔더니요. 한 칸에 사람 78명이잖아. 1000명 넘잖아. 그러면 무거워.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어야 돼. 요즘 기관차 힘이 세니까 한 겸 되지만 옛날에는 앞뒤 밀어붙였다고요. 성령님도요, 여러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야 돼요. 이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선악가가 뭐 꽉 차가지고, 고집불통이라, 응? 하만 잘라고, 부순종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오. 예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말씀 받았어요. 너희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예수님 오면 듣겠나? 그렇게 너 잘 들어서 해봐. 그래서 외친 말씀이 32장인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로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이 노래가 됐겠죠. 말씀 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귀가 어디 있어요? 하늘은 높은 데인데 하나님이 이 땅 사람 말 안 들으니까 하늘 보고 하늘아 들어봐. 그 이사 1장 되죠.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런 자식 어디 있노?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요. 짐승은 주인을 알잖아.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모르고 산다고. 지금 교회가 따블시시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세일을 몰라요. 하늘이여 들으라, 길을,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이 성경이 교훈이요. 예? 이 성경이 하나님 교훈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 곡식은 이슬 단비를 받아야 열매를 맺혀요. 그게 비유로 이 하나님 모세 오경 10편 예언서는 우리 영혼의 단비다. 이슬 단비다. 연한 풀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해가 됩니까? 그 영혼은 말씀 먹고 살고요. 육신은 밥 먹고 살아요. 그 기분 나쁜 밥맛 없지요. 그리고 밥을 조금은 살이 빠져.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두 그릇 먹으니까 살이 쪘다가 띵띵한 돼지같이. 예? 밥을 적게 잡서 말 안 들을까요?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육신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밥맛이 없고 위장이 신경이 져가지고 밥을 적게 먹게 돼요. 신경 쓰면은 그 신경 쇠약이라. 영혼도 마찬가지요. 영혼에 병이 들면요.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요. 신경질 만나고요. 영적 시험이 오면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육신의 걱정, 근심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예? 즐거워야 밥맛도 있지요. 걱정거리만 생기면요. 밥맛이 뚝 떨죠. 그 된장이 쓰다니까요. 된장 달아요? 요즘 된장 맛있잖아요. 풋고추 엮고, 응? 호박 한 칼 엮고, 응? 감자 반쪽 엮고, 맛있는 된장 끓여가지고, 보리밥, 이때 보리밥이 말랐대요. 이 더울 때. 하나님 주신 양식인데요. 그것도 모르고 쌀밥만 먹으면요. 쌀만 땡땡이 돼가지고, 못 써요. 그 몸 못 써요. 보리밥 잡사요. 살 맞은 사람들 아주 꽁보리밥 100% 보리밥 삶아 줘야 돼. 그래야 살이 빠지고 여름에 힘이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곡 뺏겨줬는데 계절 따라 준 양식이 뭐 돼요? 계절 따라 거기 건강식품이요. 계절 따라. 그 영혼도 마찬가지요.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 계절 따라서. 지금은 세일 양식 먹을 때지요. 그 남은 예언서 90%가 이슬 담비요. 곡식은 이슬 담비를 받으면 분명히 가을 열매 맺혀요. 예? 이슬 담비 받아야 돼요. 영혼도 마찬가지요.
율법에서 죄를 배웠어. 예수께 가서 속죄 받았어. 그 재림 때 주님이 뭐하라 했어요?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명령했지요. 그 할 거야, 안 할 거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해. 성전 방마당이나 잘라내버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생겨. 영적으로 어둠이 오면요. 그 소망도 없고요. 응? 길도 모르고 전도도 안 하고. 전도를 못해, 힘이 없어서. 내가 어제 밖에 나갔는데 CD 잘 받던데요, 2호선에서요. 응? 얼굴 보면 알아. 받을까, 안 받을까. 응? 그것도 모릅니까? 해보면은. 네? 대강 알 수 있죠? 응. 얼굴이 빤빤한 건요, 안 받아요. 그 바보 같은 그 사람 잘 봤지. 머리 잘났다고. 응? 전도 안 하면 이제 들림 못 받아요. 있을 담비를 내가 먹고 남에게 줘야 되지. 응? 있을 담비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교훈. 그런데 3절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는 반석이시니 믿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예수가 반석이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이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봐요. 하나님 백성 모세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앞 악을 행한 악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힘이 세가지고요. 선악과로 다 넘어지고 선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의인이 선인데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아담부터 4천년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대표 종들도 시험에 빠져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집에 합당치 못한데 어떻게 합당하게 되느냐? 예수를 꼭 붙들면 돼. 예수께 갖다 접붙으면 합당하게 되는데. 응?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 예수 따라가면 합당하다는 거죠. 그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뭐라 했어요? 예수. 사도행전 4장 몇 절이요? 12절이지.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네? 악을 행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게요. 악을 행하면. 악은 죄거든요. 그렇게 구약의 사천년은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짓고 낙성 기도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백성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몇 명 있다 했어요.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인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걱정이야. 자식은 자식인데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 마귀 따라갔어.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아주 거짓말쟁이라. 사곡이 뭐냐? 거짓사자야.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 완전히 치매 걸려, 치매. 노망증 걸려서 앞뒤도 모르고 무지. 모른다. 이게. 우매, 어리석었다. 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버리면 되겠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예?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셨는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 에덴 동산 생각해보고 노아 때 생각해보고 응? 나 출애굽도 생각해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자, 노아 사명제지요. 그 이 땅을 나눠줍니다. 샘의 장막은 아시안데요. 노아의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야벳 장막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야벳 장막은 서방을 가, 서방. 유럽. 쌤이 아시아 빼고는요, 유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있어요. 그건 함의 자손들, 검둥이들. 이렇게 삼형제가 같이 못 살아요. 이 지구가 넓으니까 나눠졌어요. 큰 아들은 아시아, 둘째 아들은 서방에, 유럽에, 셋째 아들은 아프리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은요, 기업인데요. 따라 합시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이 땅은 주인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도 그거 가려면 와, 저부터면 돼요. 야곱의 집에 들어오면. 이사오면. 그 앞으로 수르바벨 갈 때요. 러시아에서도요, 수르바벨 가서 접을 붙어요. 종족들이 옷 벗어 던지고. 무신론에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 종이 왔다. 그 수르바벨 역사로 북측 올라가면요. 옷을 빨간 옷 벗어 던지고 흰 옷 입고 그 사람이 천년시대는 백성이 돼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부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서그라 이장 같죠? 소년이 측량줄 들고 올 때 측량받으면 하나님이 측량받은 사람을 당신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 장입니다. 인도자입니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 깨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양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만나도 주고 반석물도 주고 만나 고기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메추라기 고기 만나 고기 아니고 메추라기 고기 줬는데 아, 사탄이가 선악과를 격동시켜서 모세를 버리고 60만 대여중을 데리고 애굽을 갔단 말이죠. 그렇게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네? 육적 이스라엘이 그 뒤에 보세요. 15절 따라 합시다. 그러한데 잘 먹여서 길러놨더니 예수룬이 살찜에. 이 예수룬이요, 예루살렘을 애칭,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아리엘도 마찬가지죠. 예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주인을. 하나님을 발로 찼어. 지금도 따부르시는 하나님 발로 찼어요. 그 세일을 이달에 가잖아요. 세일이 하나님 세일인데.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발로 찼지요. 새 언약이 예수인데. 유대인이 예수 안 믿어요. 모세 믿지. 잘못했죠. 오늘 기독교는 예수 믿죠. 근데 예수 재림의 세일과 계시로 안 믿잖아요. 그렇게 발로 차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그 부자 되면요. 살찌고 부대하면요. 예수를 멀리 떠나요. 왜? 이 세상은 막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많이 가지면요.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 일용할 양식만 거지가 돼야 예수 잘 믿어요. 노숙자가 잘 믿어요. 네? 노숙자는 100% 하나님 믿어. 근데 부자는 99%를 안 믿어. 그 부자가 좋아요? 노숙자가 좋아요? 그 있는 거 다 흩어져. 성경에 보면 원리가요. 있는 거 다 흩어지고, 날만 따라오래.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 그런 마음이 사람이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지.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예수 마음 가지고 방황 하나도 없이 만족하게 살지. 그럼 지금 사는 집이 만족해요? 아이고, 삼복지절에 폭염은 오고, 덥고, 잠도 안 오고, 에어컨도 없고, 아이고,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럼 밖에 나가자.
더울 때 밖에 나가면 시원하잖아. 옥상 올라가든지. 왜 좁은 방에 갇혀 살아? 노숙자가 방에 있어요? 서울 역장이, 역광장이 다 자기 집인데? 응? 얼마나 커? 의자가 몇 개야 도대체? 서울역 안에. 그 노숙자 자기 거야. 마음대로 틀어놓자. 아스팔트 자기 거야. 광장에.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요? 잡아 자는데. 예수님 당시도 노숙자가 많았어요. 예수도 노숙자요. 왜? 방 하나 없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방 두 칸이요, 몇 칸이요? 응? 양심이 가축단데요? 그게 내 방이야, 새 방이지. 새 방도 방은 아니야, 그만? 새 방이든지 전세든지 뭐 내 집이든지 다 내 건, 내가 사는 건 내 것이지. 그 발로 찼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발로 찬 사람 많아, 지금요. 여기도 또 있을 것 같아.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천만에 돈이 좋지, 왜 그래? 돈이 좋다고, 응? 돈이 좋다고, 응? 그래서 살이 쪘는데 발로 찼어.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혈이 얘기했다. 없인 얘기했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귀신, 마귀 용을 따라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세웠어요. 하나님만 믿고 복받으라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형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말라.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 절하잖아, 동상에. 네? 마리아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죠? 근데 마리아 죄가 없다케. 마리아는 죄가 없대게. 그 성경 꽂히는 거죠. 천주교 교황이. 마리아가 1950년도 부활해서 성천했다게. 봤어요? 못 봤지? 아이고, 답답하게는. 참, 천주교는요, 귀신이 꽉 찼어요. 그 8월달에, 지금 7월이죠. 8월달에 용대가리는 용대, 이 교황이 용대가리요. 계수 18장이에요. 여왕의 교황, 여왕이라. 바벨론의 총수가 여왕이라 했어. 이 계집여자에다 임금왕자야. 여자왕이라. 교회는 여자지요. 그 천주교가 큰 집이라 하잖아. 자기가. 그게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켜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예? 아, 눈 좀 떠 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 외쳤는데 야곱이 12지파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께 예배하는데 그게 솔로몬 우상숭배예요. 알았어요? 앞질로 말해놨어요. 지금도 이거 다시 연인데, 자, 율법이 선지서로 왔어요. 그 선지서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응? 이방신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하였으니. 마귀에 때 예배드려서 마귀, 이게 오늘 WCC요. 마귀한테. 공상당의 마귀 앞잡이죠. 용이 아들을 일곱 아들. 애집도부터 소련까지 그 시대마다 용이 그 나라를 쓰는데 강대국이요. 그 마귀한테 절해. 스탈린이가 교회를 다 때려부쉈어요. 그 후처프는 평화공전해서 교회를 다 쑥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 계시로 8장, 9장 모르면요, 재림주 영접 못해요. 그 재림주 영접 하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 인이 스룹바벨 인이요. 학교에서 2장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인이란 말이죠. 구의사 재단이 그 마귀한테 전한다는 것은 이 재단에 나타나는데도 안 오면은 그 재단은 하나님 버린 재단이에요. 그게 바벨교 이렇게 한마디로 바벨이다. 그 하나님의 집은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요 32장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본문에 가서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한 자에게 합당한 자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마귀가 막 와서 넘어뜨려요.
그 많이 넘어져요. 그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 그런데 8번 일어나요. 그거를 칠전팔기라케. 그런데 악인은 안 넘어져요. 왜? 마귀는 악인을 지 종인데 안 넘어뜨려요. 그 세상에 잘 돼요. 장사 잘하지, 돈 잘 벌지, 교회도 큰 교회 건물 짓지. 그런데 세일이 없어. 다 알아보세요. 서울 장안에 큰 교회 가서 여기 세일이 있으면 세일이 뭐야? 이단인데. 그러죠? 넌 죽었다 이제. 세일 모르면 죽어요. 여기 오기 전에 세일 몰랐죠? 그 무슨 교회 다녔어요? 세원약교회. 불교는 안 갔죠? 천주교도 안 갔죠? 그 세원약으로 받은 구원이 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찜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 베드로가 열쇠 받았죠. 일복교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예루살렘은 악이 꽉 찼고 천목 사람이 졸고 앉았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재지 있는 단체에 가기는 싫고 그래서 산 높고 물 맑은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임자 없는 고기나 잡아먹고 예수를 기다리자고 모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 단체요. 그 때가 되니 예수님 찾아가서 야 고기 그만 잡고 사람 고기 잡아가자 불러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한에서 오는 것만 하나 받았어. 뭐 받았어요? 열쇠. 무슨 열쇠? 하나님 이니요 천국 열쇠요. 천국 가는 열쇠 받아서 그래서 그 베드로서를 써요. 성신이 와서 베드로 전서후서 쓰는데 1장 9절에 뭐 이렇게 써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영혼 받았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 가서 예수님 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후에 마땅히 될 하나님 이니다. 황충이 나올 때 후하는 대하러 올 때 불심판할 때 사는 길을 인 가져야 돼. 인 맞은 자만 14만 4천 명은 왕권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집 합당한 사람은 율법 때는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야. 어떡하지? 율법 다 범했는데 아, 율법의 짐이 어깨를 눌리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가 죄 짐 지러 왔어. 율법 이루러 왔다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서. 근데 그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런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봐도 빛이 안 보여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찾는 사람이 빛을 만나지요. 안 찾으면 못 만나요. 예수님이 뭐겠어요? 구하라 안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딱 닫혀버린다. 그래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활짝 열린다. 그랬죠? 그건 빛을 원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필요 없어요. 율법만 가지면 될 줄 알아.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교만, 자만을 줘서 너는 세계 1등 국민이라. 이게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마스 전쟁하는데 저쪽에는 그 파르시티는 이스마엘 교통이요. 근데 그것은 600명이 전사하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한 36명 안 죽었어요. 아, 전쟁 잘해요. 무기도 좋고 막 컴퓨터로 딱 재서 때리면요. 목적지에 미사일 떠지면 파락이 나는 뭐 하든 뭐 유엔 학교도 때리고 병원도 때리고요. 예. 이 하마스 사람들이 그게 피난 가거든. 여기는 안 때리지는데 미리 알고는 때려버린 거예요.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 안 들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3차전 시작이에요. 이 에덴 동산 전쟁이 3차전에 끝납니다. 계시록 9장에 6째 나팔 보면은 몇째 전쟁이요? 3차 전쟁이요. 20억이 죽어요. 그 하나님 이제 합당한 사람은 새 시대에 가야 되고 합당치 못하면요 전쟁에 죽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4차인데 거기서 다 죽어요. 합당치 못한 사람은. 그럼 여러분 합당한 길 가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은 표면이라서 합당한 자가 없어요. 택해놔도 마귀가 잡아가 버려.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 위에서 왔어요. 참 포도나무로. 거기 접붙으면요, 다 합당한 자가 되는 기라요. 왜? 예수님이 죄짐을 다 싹 지워주니까. 죄가 많아도,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남은 여생을 바쳐.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성령 역사는 순교로 완건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큰 역사, 제일 큰 사랑은 철장 것을 받으면요, 변화체가 되어버려요. 그 변화체는 몸이 안 썩고 그냥 변화돼. 응? 그걸 보면요, 옛날 그 얼굴인데 조금 더 잘생겼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겠죠. 지금은 별 보품 없잖아. 다 쪼그라져가지고. 근데 손막질 가면 고쳐놓으면요, 이빨 청춘 20살짜리 되지, 20살짜리. 응?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말하면 할머니가 좋았었어야 되는데, 응? 알아들었어요? 20살 된다고요? 그때 예뻤죠? 예뻐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고쳐줘. 좋게. 그것이 이 기독교의 본론. 그 에덴 동산 찾아가려면 영이 아니고 육이 간다니까요. 육 속에 영이 있다니까요. 그 유월절은 영혼의 문제고 초막교 육체 문제라고요. 그 합당한 사람은 종말에 왕권은 14만 4천 명이고 또 죽은 사람 지금 순교자 있고요. 또 변화성도 그 가족 식구들 가족 자녀들 또 이방족도 천년시대에 데려가요. 왜요?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은요,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공의를 몰라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공인데 십자가 공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택한 자에게 줘요. 사도를 통해서 전도하면은 성령이 따라가서 믿음을 줘요. 그래서 한 집 식구도 두 명은 믿고 세 명 안 믿어. 처음에는. 근데 믿는 사람이 거기서 역사해서 다 믿게 되죠. 또 안 믿을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전 가정이 다 못 믿어요. 짝가정이 있어요. 예? 그 택한 사람 믿고 불택한 못 믿고. 자, 1절은 공의를, 공평을 지키라. 의를 행하라고 명령했고요. 2절은요, 이 이사야서를 꼭 붙잡아야 돼요. 굳게 잡으라. 2절,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요. 안식일은 24시간이 하루요. 예? 그런데 율법에는 7일이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7일이 율법 안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밤에 장사 지내서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부활이 은혜의 안식일이요. 그 지금 안식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 믿는 사람들이요. 예? 율법의 안식이 제7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안식일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 20장에 새 4계명 안식계명이죠. 그 율법 안식이 있고요. 은혜 안식이 달라요. 그럼 지금 목사님들이 안식교 목사들이 토요일 예배드리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토요일날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무덤이란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사망이란 거예요. 무덤에 갈래요? 묻어 줄게. 가기 싫고. 그 어디 가시려고? 세시대. 그 부활 따라가야지, 부활. 1800년대 안식교 교주가 사람인데, 윌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200년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날짜를 받았어. 응? 10월 22일인가 그래. 다메성교 이장님은 10월 28일이지. 예수 오다가 갔죠? 안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갔죠? 뭐? 이장님이. 이장님이 대 부목사는 미국 가서요. 베리칩 그것도 전 선전한다. 하여튼 미혹시킨 사람은 어디 가도 탈은 탈이야.
이장님 지금 쪽도 가서 안 나와. 부끄러워가지고. 어?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계시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겠냐 그 말이 바보야.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응답이요. 여러분 뭐 뭘 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응답 답을 줘놨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데 다 준다는데 그 다른 건 없고 그 성경이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밖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갔어. 기록된 대로.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그 성경밖에 허설하면요. 그 사탄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또 담임선교도 귀신 받아가지고 낭패. 문성묘도 낭패. 신천이 뭐냐? 이만희 또 낭패야. 뭐 받으면 안 돼. 지금 성경밖에 뭐 받으면 귀신이라니까요. 와도 받지 마세요. 그 뭐 오거든 음성이 들리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예요. 예? 또 이 사람부터 뭘 받으면 뭐 높아질 줄 알고 받거든요. 그러면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저기 이장진 집사 알아요? 안 하면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잠깐 나갔어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빨래도 안 해요. 성경만 보는 사람이요. 두 부부가. 빨래할 시간이 없어. 말씀 미쳐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이 보더니만요. 우쭐해가지고요. 한날은요. 정영태를 만났는데, 영태야, 너 그 집에 신방 갈까? 그 영태가 포도주를 한 잔 주니까, 야, 빨간 거는 막이니까 다 부어. 하수도 포도주 단지를 다 부었다 해. 똑똑하죠? 빨간만 전부 막으면 네 몸에 피도 빨개 다 빼버려. 그 자기 집 와서는요, 자기가 쓰는 담요가요, 자기 부인이 쓰는 안방에 담요가 빨간 담요야. 그 여자도 빨간 거 줘서 옷도 빨간 옷 입고, 네? 빨간 저기 이불도 쓰고 빨간 담요 많이 사용하지. 그 이거 막인데 부인이 학교 간 다음에 갖다 불로 태워버렸어. 막이라고. 그러게, 오니 그 담요 걷거든요. 여보, 담요. 담요 막이야. 빨간 거 태워버렸어. 난리가 난 거야, 그래. 그래, 부인은 죽었어. 안 들렸어. 그, 미혹받으면요. 성경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지. 교만하면요. 성경 통계 귀시 들어가요.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요. 우리 시골 교회에 다인면에. 제1교가 5개가 있어요. 65년도에. 그런데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죠. 정간조라는 여자 전도사가 왔어요. 나는 이제 전도사로 점촌교회 나가 있고, 우리 집에서 60년대. 우리 집에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교인들 몇이 있는데, 전도사를 모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났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부활이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때에 이 정간조는 지금 나이가 80한 50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활을 믿어. 근데 아버지는 내 말 듣거든. 아버지 부활 없어요. 그게 알았다. 그 강단에 서면 자꾸 부활을 설교하거든요. 그 한 분은 전도사님 나 부활 안 믿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게 고민이 생겼어.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하니까. 그 하루는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좀 밤새도록 기도했어. 하나님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 응답하기를 부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부활 설교해서 아버지가 전도사님 보따라서 가세요. 쫓아내버렸어. 인평교에서도요, 그, 수도원의 총무 동생이 윤승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부활을 하는 거야. 그 쫓아내버리지. 그 부활마저 들으면요, 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그 체험이 와서 부활 혼났고. 그게 성경 본문 봐야 되지.
그래, 이 목사님 부활해가지고 북진한다는 성경 차도이면 포상금 얼마 했죠? 5천만 원. 네, 요즘 돈 많이 끌어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리기를 수룻밥에 순이 죽은데 그거 성경 차도이면 이번엔 많아, 이거는 포상금이 2억. 최명자 집사 찾아봐. 수룻밥 죽은 거 찾아오면 2억 줄 테니까, 어? 한 달 내로 찾아, 한 달 내로. 아이고, 내가 그 있으면 그걸 보상 걸겠어? 없이 거는 거지. 그 공인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있지 밖에 없습니다. 무슨 음성 들렸다. 누가 뭐 들려줬다. 시끄럽다. 그게 성경 있느냐? 있으면 공이지만 없으면 불이다, 불이. 마귀다, 마귀. 그럼 안식일 지키라 했지요? 안식일이 날짜로는 24시간이요. 낮 12시, 밤 12시, 맞죠? 그 예배만 안식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하루 종일 안식이에요. 그 안식일은 물건 사면 안 됩니다. 팔아도 안 됩니다. 돈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그거 다 일입니다. 다음 날, 미리 해야 됩니다. 예? 그 신방 가고 하는 건 되지만은 장사하러 간다, 슈퍼마켓 물건 사러 간다, 사돈이 왔는데 소고기 사다 끓여 먹었다,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고래파이 시작 때문에요. 어릴 때 주일날 감도 안 따먹어요. 감 따면 엄마한테 대기 떠들맞아. 고추도 안 따먹어요. 채소도 못 밥 먹어. 토요일 다 해놨다 먹어요. 그래 배워왔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게 없어요. 아주 교회 갈 때 장바구니 같은 거 또 갖다 놓고 예배드리러 갈 때 시장 밖 가는 거야. 그 무슨 교회야 그게? 그게 바벨 교회야. 안식을 범한다고요. 예배 시간만 1시간, 2시간 안식이 아니고 24시간이 안식이에요. 여기 집 가서 빨래하지.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 주일 알아야 시간 있나? 빨래 뭐 세탁기 뭐 집어넣고 세탁기 하지 내가 하냐? 아니야. 그 보탈은 누가 누리는데? 그놈이 눌렸어. 그놈이 아직 범한 거야. 네? 할까 안 할게요? 법적인 안식일. 은혜 안식일. 그게 교회 와서도요. 은혜 못 받으면 안식을 범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요. 응? 그 안식일은 편안한 게 안자가 편안한 자요. 식자가 쉴 식자라. 편히 쉬는 게 안식이요. 그 24시간에 만족하면 안식이고 불만하면요. 안식 아니야. 율법이야. 고통이야. 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예? 그 주일날 또 아주 베개 빚고 장사하면 그 안식을 범한 겁니다. 예? 저기, 내 점선 했을 때, 고라파 장로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인데, 학예사라는 문방구를 하는데, 얼마나 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주일날은 정말 피곤해.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조카인데 그 장로님 그 부인이 그 집에 자주 가요. 주일날 가면요 두 부부가 베개를 딱 놓고 방까지 잔대. 아, 이거 많어 우리 안식합니다. 응? 아, 베개 자는 게 안식 이렇게. 그 육신의 안식이지 은혜 안식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안식이지. 응? 육신에 잠자는 것은 그 전날 일만 해가지고 피곤해 자는 건 안식을 범하는 것이래요.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신 안 받으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 안식을 왜 강조합니까? 10개, 10개명이 다 강조하지. 안식만 잘 지키면 다른 기분 지켜져요. 그런데 안식을 율법에서 못 지켜요. 형식적이라. 예? 구약 제사장들은 옷에다 성경구지 써가야 되는 게 이렇게. 성경구지 써가야 되는 게 직시도 안 하면서 폼 내느라고. 응? 그 은혜 안식은 달라요. 성령이면요, 손이 오그라져요.
주일날 일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 경기도 강원도 쪽에는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 감리교회 선교사가기 때문에, 근데 포천 가보니까요, 일동에 그 감리교회 있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아주 사과를 깽이 가져와,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 마치면 들러 바로 가요. 예? 그래요. 그 막걸리 갖다 먹어요, 막걸리로. 왜 일하는데 먹어야 된대, 그요. 그래, 감리교회가 물렁물렁해. 제일 부패한 게 감리교회예요. 자, 3절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 이제 신약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됐는데 접붙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요. 야, 과거에는 이방이었지만은 예수는 나라 본 자손 쫓아내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들였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과거에는 이방이었는데 예수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요, 꼭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고자도, 고자가 뭐요? 고자! 고자 손 들어봐요. 고자 없어? 마태복음 보면요,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하나님 복중 고자가 있어요. 고자는 자식이 없단 말이요. 고자도 예수 믿으면 자식 나. 영적자녀. 이렇게 고자도 그렇게 해서요. 마른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며 세상에 고자도 예수 믿으면은 영적 부자, 영적 자식을 전도해서 그렇죠. 육식 자녀가 자정 아니에요. 육식 자녀가요 오히려 말썽 더 많이 부려 부모 속을 썩여. 그때 전도해서 영적 자녀라고 하죠. 잘 듣잖아,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걸 따지지 말고, 영계 세계에 눈을 안 보이는 걸 따져라 말이야,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는 부자가 돼야 되지, 보이는 부자는 불타면 다 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을 지킨 사람은 제일 부자입니다. 왜? 천년 시대가 자기 거야, 안식 세계가. 예? 안식일 범하고 안 지키면요, 안식 못 가요. 그럼 무궁생 가요, 영혼 구원 받아서. 근데 물질 세계 천년 안식을 못 간다니까요. 안식을 일하고, 개인 사업하고, 개인 일하면 안 돼요. 주님 일만, 주님 일만. 응?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요? 십계명이에요. 그 성령 바닥에 지켜지지요. 오순절 성령이요. 율법 마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에 끌려가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다 했다. 이뤘다. 난 더 못한다. 성령 할 일이다. 그 오순절 성령 맞죠? 그 삼위일체가요. 우리 복주는 신이에요. 그게 아담을 만들 때 삼위일체 만들었는데 선악과 같다가 썩으니까 예수가 다시 만든 것이 신약의 신창조예요. 그 영혼 거듭났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한번 불러보시오. 왜 불렀냐? 내 잘했다. 너도 잘했냐?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4천년 율법에 택한 사람이라도 이전 것은 지나가서, 교훈이 지나가서, 이제 새 것이 됐어요. 그게 뭐가 새 것이 뭐요? 뭐가 새 것이 돼서?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 그게 영혼 창조요. 이 세계적이에요. 이 천국 복음인데, 유월절, 오순절. 그 이번에 초막절은 뭔데요? 육체 창조. 육체 변화. 몸이 공동을 장가고 하늘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공평이요. 그게요, 우린 땅에 고자가 돼도 괜찮아. 새 시대가 우리 것이니까. 응? 새 시대 가면 우리 자녀가 하늘에 들어가시 말하죠.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이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이 세상에요, 우리 만족이 없어요. 새 시대 가야 예수님이 왕이 돼야 만족해요. 영영한 이름을 주며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연합은 접붙이는 거예요. 말씀과 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응?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 계속 안식일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안식세계예요. 쫓겨났잖아요. 죄를 짓고 그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요? 마태 12장에 예수는 안식의 주인이죠. 안식의 주인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못 봤어요. 모세 율법 안식만 시간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버려가지고 저주받았어요. 안식 못 받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택한 사람만, 불특자는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돼요.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예? 쉬고 가면요, 나락이나 뭐 보리나 밀을 햇빛에 말려요. 그 멍석에 딱 해서 말렸는데, 자꾸 닭이 와서 그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면 달걀 성질은 자꾸 흩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흩어. 그게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걀 거름대 붙어서 구덩이 파먹잖아. 그런데, 그, 나락에 쭉 있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흩어든, 그게 호차려도요. 확 때리면요, 팔에 껴가지고, 응? 1m 나가요. 그 호차를 넣으면 또 와세요. 그래서, 확 때리면 또 나가요. 그 달걀머리는 IQ가 3이야. 너무 몰라, 무식해. 오늘 불택자는요, 하나님 아무리 때려요. 화살 뜨군요. 또 안식을 범하러 가는 거야. 또 때려, 또 가는 거야. 다리가 불쪄도 또 가는 거야. 고쳐놓으면은. 왜, 불택자는 안 돼.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를 못 알아듣고, 욕만 해. 설교도 더럽게 한다고. 아니, 내가 설교를 본문들 하는데, 뭐, 본문이 정통이지, 뭐, 세상 소리가 설교요? 예? 아니, 오늘 유학 갔다 오고 세상 박사 된 사람 설교 제일 합니까? 못하면 되겠요. 못해요. 할 수가 없고, 모르는 게 못하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합당합니까? 아직도 불합당합니까? 합당 못하지? 순종 못하잖아, 지금. 합당하게 되려고 왔잖아요. 그럼 새길 걸 새겨. 어떻게? 우리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언을 읽는 거, 듣는 거. 잘 들려요? 집에서 읽어요? 하루에 몇 장씩? 한 절씩? 아, 하루에 성경 100개는 필요해요? 안 봐요? 그 할머니도 보지, 할 일 없으니까. 젊은 사람은 사람 본다고요, 볼 시간도 없고. 그때 자고 나면 딱 봐야 돼. 그러면 인터넷 들어요? 우리 홈페이지? 예? 한 30명 든다면 아침 새벽에 설교. 그래, 30명인가? 34명인가? 그 새벽 잠 깨서 대단하잖아, 응? 4시 전에 깨가지고, 응? 세수하고, 딱 옷 갈아입고, 들어야 되지, 또. 들어놓을 수가? 예배인데, 응? 이 양식 먹어야 영이 자라나요? 콩나물 물 드시지. 그 게으른 여자는 콩나물 못 해요. 먹고 싶은데, 물 담가놨다가요. 그거 다 말라 빠져. 또 콩나물 물 앉으면요, 콩나물이요, 새파랗게 콩이 돼서 꼽힌다, 지금. 그 열심을 다 해야 돼, 신앙생활이. 그래서 사람은 뭐 안 되니, 성령의 몫이요. 읽는 거는 내가 읽어야 돼. 듣는 것도 내가 들어야 돼. 지키는 거는 안 돼. 그 성령에 와서 감도 감화해서 고쳐서 지키라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집 합당하라고 56장을 주셨는데, 공평을 지키고 의뢰 행하는 것은 우리는 못한다.
아담부터 사천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성신이 왔다.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느냐? 안식세계를 굳게 잡아. 안식세계 축소가 안식일입니다. 예? 안식일이 안식세계예요. 근데 마음의 안식은 각자가 다르잖아요. 받은 날짜가 다르니까. 그 몸의 안식도 달라요. 그래, 땅에서 천년은 누구든지 가야 돼. 천년이 아니라 천년을 살아야 돼, 땅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은 무궁안식이에요. 끝도 없어.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라고 마태 15장에.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요,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미리삭. 응? 생미리삭을. 그 바리새인들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제자들 안식을 범했다. 밀타작했다, 밀타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 주인인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율법에는요 농사지을 때요 바퀴 뒤 좀 남겨놔야 돼. 왜? 길 가는 사람 배고프면 뜯어먹으라고. 그 율법의 안식 율법의 규정은요 과일 따먹고 사과가 과일인가 그 밀 이상 잘라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자루를 갖다 놓고 배고만 죄가 돼요. 먹는 건 괜찮아. 배고파서 먹는 그 한 허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안식을 병건치고 하는데 유대인들 보고는요 저 안식을 범했다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것들은 소경 귀무거리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너 내 제자야. 안식 주인의 제자라니까. 그걸 전도를 가잖아 지금. 병자 고치잖아. 그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송아지가 물에 빠졌다. 아, 송아지가 물통, 저, 우물에서 물 먹다가 실수해서 빠졌다. 그 우물에서 이렇게 하거든. 빠져가지고, 송아지가, 응? 아저씨,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럼, 유대인이, 야, 오늘 안식일이야. 손도 못 대. 내일까지 기다려. 그럼 그게 하룻밤새 죽어버리지? 안식일이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율법 안식일은 주일날, 저, 안식일은 2kg 가면 안 돼. 그리고, 이 더울 때는, 게다가 땀이 나도 안 돼. 그래서, 이때, 더울 때는, 이렇게 남자를 같이 걸어가야 돼. 땀나마, 일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요.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몸을 괴롭히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고 고통이야. 응? 근데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해가지고 전도하고 병고쳐주고 신방하고 힘들잖아요. 여 땀이라도 괜찮아. 그러면 예수 안식이 좋아? 모세 안식이 좋아? 그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하면 안식이고요. 괴로우면 안식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항상 편안해요? 괴로워요? 살맞나요? 거지가 뭐 살맞나? 거지가. 거지도 살맞나? 마음이 즐거워야 되지. 즐겁게 안식할 날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제자지. 포도나무 가면은 가지는 같이 가잖아요. 그거 떨어졌다 이게. 그게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길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그게 안식 가는 길이요. 그런데 그걸 안 따라간 사람 있잖아요. 안 따라간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그, 5개월에 떨지면 종족될랑, 종족까지 기다려봐야지, 5개월까지.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다음에는 4절, 5절은 하나님이 급한 일을 택해야 되고, 6절, 7절은 안식이 더럽히면 안 된다 해서요. 자, 7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성산이 스가랴 8장 1000년 시대인데요. 성산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기도는 무당굿하는 거예요. 무녀의 자식이에요. 그 성경을 이루었다는 기도. 내 욕심 이루는 거는요, 절에 중도하고 있어요. 중도 기도해요, 빌어요. 부처님, 부처님, 나도 부처 좀 만들어주세요. 부처되라고 기도해. 그 모압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혈하겠어요.
그 기도는 400년 유월절, 70년 초막절, 이 성경 이루는 것이 기도지, 성경 밖에 거는 마귀요. 그 발람은 왜 기도했어요? 발람이 기도했죠? 발락이 왔을 때. 왜요? 하나님 가게 주세요. 가서 내가 모세를 저주하면은 발락이가 돈 많이 준답니다. 그 기도할 겁니까? 그걸 물어볼 거요? 이 도둑놈아. 발람은 도둑놈 선지야. 그걸 하나님 천날 밤에 못 가겠죠? 못 가겠죠? 그 며칠 후 또 왔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뀌어지나? 못 가게 한 하나님, 나중에 가라 한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보고 이미 결정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부답방망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훈하기 위해서 가라. 가되 저주는 못한다. 그럼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발락이는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돈 많이 준다 하는데 그러 가다가 당나가 혼자났지요. 응? 당나이가 입을 열어서 응?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응? 왜 날 때려? 응? 너는 눈이 있어도 천사도 못 봤지? 당나이 눈에 천사가 보여. 기도가 잘못되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31장 보면요 모세 칼에 머리가 떨어졌어요. 탁 쳐버렸어. 모세가 발람 데려와. 이건 죽일 놈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 목상 몇 명을 목을 잘랐어요? 850명. 그럼 그들도 기도했다고요. 자, 제단에 불이 내리면은 하나님 맞다. 그 바알신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응? 아니죠. 그러니까로 바알신 보고 우리 제단에 불을 내려서 불태워 달라는 거야.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근데 그 신이 어떻게 출퇴하는가 보다. 소리 더 크게 질러봐. 너 신이 죽으신 같아. 왜 주무셔? 응? 내가 가잖아, 계시자지. 여러분, 엘리야가 옆에서 바하신 보고, 야, 네가 참 신이야? 너 하나님이야? 어디 제단에 불 붙여봐.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신 850명이 안달에 나가서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막 땡깡 부리는 거야. 귀신 오라고. 그 귀신 안 와요. 누가 엘리야가 옆에서 내 겁이나 오나. 응? 엘리야가 하나님인데. 엘리 야 야외가 여호와지. 그러게 엘리야가 안 오, 너 귀신 안 오지? 너 귀신 가짜다잉. 내가 한국 보라잉. 그래 제물에다가 재단에다가요 물을 갖다 보소. 물을. 응? 도저히 사람이 불로 붙일 수 없는 물을 거하게 도랑 퍼놓고 퍼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왕을 이 불로 태워주세요 하니까 불이 창 내려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예배고 안식이고 종이지 마귀를 섬기면요 일곱머리 옆불 공상당은요 다 불 타 죽어야 돼요. 목 잘라야 된다니까 아마겟돈에서 악을 딱 제해요. 그러니까 성산에 인통하는 길은 공이다. 공이 성경이다. 그 세실에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럼 안식을 지키면 돼요. 24시간 은혜로 마음이 즐겁고 즐거운 안식일, 고통 안식 아니고. 응? 어떤 분들은요 농사철 되면요 집사님들이 시골에서 밤에 안식일 밤에 안 보이니까 들에 일하러 가요. 응? 슬그머니가 하나님 밤에는 안 보잖아요. 밤에도 본대요? 그게 신앙생활이 막 뒤죽박죽이야. 그 성신을 충만히 받아야 되지. 성신 맘만 보면요 선악과가 힘이 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택한 사람은 예수 공로로 천국 가요. 근데 상이 없잖아.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게 하나님 즐겁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라. 하나님의 집은 장사한 집이 아니고 기도한 집인데 무슨 기도? 율법 이뤄주세요. 선지서 이뤄주세요.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무효가 돼. 그 지금 여기 한국에 수도원 기도원 많잖아요. 거기 누가 가나 가보래요. 병 고치러 갔어요. 사업만 하면 올라가요. 부자 되다고. 가게 문 닫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장사꾼이야? 예? 그렇게 말씀 때문에 간 사람 없어요. 응? 말씀 때문에 간 사람 없어요. 신앙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 해결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많이 갔다 왔죠? 과거에 가봤어요? 응? 배가 불러서 가난 들려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래서 금식하고 은혜 받으면 쑥 빠져가지고 내려와 또. 응? 또 아프면 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 마찬가지. 환자만, 전국 환자 다 모여있어. 예? 말씀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문제 해결하러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영혼권 주려면 은사를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근데 천국 뭐 끝났기 때문에 안 돼, 이제는. 이제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따라가야 되지, 그 외에는 안식 없고,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줄 게 없어. 예? 불밖에 줄 게 없어. 심판밖에. 그래서 8절에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 이 세상에서 쫓겨나야 새 시대 가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쫓아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자. 왜 쫓겨났어요? 말씀 때문에. 멸시천대 받고 무시당하고 말씀대로 고집부리면요. 분명히 쫓아내요. 나도 몇 번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 모르고 쫓겨나면 기분 나쁘지만은 성경대로 가다 보니 쫓겨나는 게 좋다는 말이죠. 쫓겨난 자를 모읍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그 13만 4천 외에 또 종족도 또 모아야 돼요.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 시대는 자격이 공의를 따라가면 쫓겨나야 돼요. 마귀 집에서. 이 세상의 마귀요. 이 세상 환영 못 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럼 교회도 환영받고 세상에 환영받으면요. 그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국회의원도 안 해요. 대통령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집에 자녀고 하나님 집에 기름 부음이지. 그 우리나라 대통령 장도 되셨지, 장로. 응? 예수님 사람 있었죠. 합당치 못한 거예요. 장로는 교회 성직이지 세상 성직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면은 국회의원 되면요 사직해야 돼. 장로 명예 벗어놓고 나가야 돼. 하나님 집에서 그 버림 당하는 거예요. 이 평생직이 장로직인데 그래서 쫓겨난 사람은 새시대 가고 쫓겨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쫓겨났기가 쫓겨낼 거예요. 많이 쫓겨냈지? 66장 가면 예, 쫓겨낸 사람과 쫓겨나서 둘이 갈라져요. 66장 5절 가세요. 이사야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세일만 따라가면요. 가정에서도 미움받아요. 형제들도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예? 쫓아낸 건 악담하고 막 저주하고 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쫓아내면은 끝장이야. 쫓겨나면 왕권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회산 수고하는데 7절에 6절을 보면요.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그 교회 대적만 남았어. 대적은 알곡을 쫓아내고 쫓겨난 사람은 7절에 7절 8절에 회산 수고하고 쫓아낸 사람은 보응을 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7절에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막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떠드는 소리가 그 맞아 죽는 소리요.
푸틴 오면은 그 애를 박살 내버려. 그 쫓아낸 사람은 세일 중앙교회에서 역사하고. 그게 이제 8절, 7절인데, 시온은 무슨 시온? 쫓겨난 시온. 구루하기 전에, 그러니까 11 한란 전에 벌써 애기 하나 나왔어요. 맏아들이. 큰아들 하나 나왔어. 순인데, 이사 8장인데요.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남자 이름이 뭐요? 마엘살을 하사봤어요. 8장에서. 그 우리는 74년도 아들 낳았다니까요. 75년도 아빠 음하기 전에 벌써 북한과 중국이 소련이 망했다니까요. 예? 거기 이사 7장, 8장, 9장 나가는 거죠. 순의 역사. 그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선진국가. 민족이 어찌 수시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원하는 즉시에 이 11 한란이요. 초막절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다. 순산이 뭐요? 쉽게 났다. 난산이 아니고 순산이다. 그 13사절 돌아오는 것은 초막절에 5개월 안에 되지만은 나라가 하루에 선진국가가 민족이 순식간에 전 세계의 알곡들이 다 나오는 것이 7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산했으니 해산하신다는 거죠. 그 처녀도 마리아도 하나님이 임신시켰죠. 성신이께서 그 예수 출생했죠. 예수님이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다윗의 족속에서 다윗의 씨에서 봤지만은 사람의 피를 안 받았어요. 물도 안 받았어요. 물과 피를 임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이 지금 갔는데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리아 피 안 받았어요. 예? 혈통은 아브라함 집에 족보로 왔지만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위에서 왔어요. 그렇게 천주교에서 타락된 것은 예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 엄마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성경 권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56장 9절은요. 자, 쫓겨난 사람이 이제 왕국에 가고요. 쫓겨난 사람은 후산으로 빠져야 돼요. 9절은 합당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합당하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지금은. 근데 이제 10일 전쟁이 나면요. 쫙 갈라져 버려요. 합당한 사람은 중앙지단 기둥이 되고, 합당하지 못하면요. 따라가야 돼요.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9절. 들의 짐승들아. 이 짐승이 7째 머리 8째 왕인데 러시아요.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뭐를 잡아먹을까요? 교회에 성전 방마당이 있다. 쭉적이 그 파수꾼들은 목사님들인데요. 소경이요. 그게 42장 9절에 세일을 먹고 하는 사람은 18절에 소경 김머리가 종인데요. 은혜실의 종이에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개의 사명은 뭡니까? 도적 지키는 거예요. 대문에 도적 지켜야 돼. 그 도둑놈이 삼겹살 꽂으면요. 가만히 보면 내 주인보다 낫네. 주인은 만나 꾸정물 주는데 저 사람 나 고기 꾸주는데 그래서 몇 번 주면요. 정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꼬리 흔들어. 아유, 나 삼겹살 주는 주인한테 갖고 그래서 야, 내 이 집에 갈 때 짖지 마. 알았어 안 짖을게. 그래서 도둑이 왔는데 안 짖어. 그래서 주인 잘도 홀딱 들어갔거든. 그 주인이 아침에 야 이케야 어찌봐 누구 왔냐? 안 왔는데요? 안 왔어. 근데 도장 맞았거든. 너 그 뭐 했노? 모르지요. 그 전화해 복집에 여보세요. 내 중복이지요. 저 우리 개 말이죠. 도둑도 못 치는데 뭐 안 짖어요. 벙어리 개인데 잡아가세요. 그 개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 그니까, 고개도 먹고요, 앉으셨는데, 한번 봐주세요. 안 봐줘. 내 우리 집 금덩이 다 잃어버렸어. 도장 말았어. 그래서, 벙어리 개는 복집에 가야 돼. 우리 초복이 언제, 초복 지났어요? 그 중복이 와요? 언제 중복이야? 그 난, 닭도 안 먹는데, 삼계탕. 그래서, 개가 못 짖으면은, 잡혀간다. 근데 이건 세상 개가 아니고, 강대상 개가 누구요? 목사야. 목사가 북방하러 온다. 도둑놈 온다. 푸티 온다. 청왕생 왔다가 그거 앉으시면요.
푸틴을 잡아가. 그 들의 짐승이 푸틴이요. 러시아가 러시아. 그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 일곱 머리 짐승 나오지요? 예? 안 나와요? 나오지. 그게 이사야서가 바로 계시록이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벙어리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예? 잠자기를 좋아하고 월급만 타먹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잠만 자고 꿈만 꾸고 이렇게. 그래서 세율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계시록 나타난 자가 지금 얼마요? 58년 3월달에 나타났는데 따라서 이 개들은 이 목사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답이 나왔는데 개가 목자야. 개가 목사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 그러니까 은혜시대 목사는 십자가만 지나면 돼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지나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죽어야 되고. 또 한란시대 세일을 받은 목사도 있어요. 전도사나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시 은 안 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표시대에 지금 한 4천명 교인이 있는데 한국에 세일교회가 예표교회가 다 소경 겸허거리요. 죽어야 돼요. 순이 나왔는데도 순을 못 봐. 모세가 죽으면은 여호수아가 가야 되지요. 그 이목사 죽었지요. 살아있어요? 그들은 안 죽어. 어떻게 무덤에 지금 지뢰가지 있다가 나온대. 응? 그럼 구약과 맞춰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모세가 나왔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시체가 데려갔거든. 그럼 이 목사님은 죽었지 분명히. 그 1차 벌 해요. 중간 벌 없이. 응? 그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저 용산에 그 부활교회 가서요. 이 목사님 부활 못하면 기사되게 맞아. 그 가서 그만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이내리 목사가 부활을 안 한다 하면요. 그 사람들은 막 달려들어요. 이 어디서 왔냐고. 자기들 그걸 믿고 있어요. 부활을. 그 부활, 예표적인 부활한다는 걸 성경 차도하면 얼마 준다고? 5천만 원. 여러분, 성경 잘 보면 돈 많이 벌어요. 응? 그러니까 만나봤죠. 응? 부활청 만나가지고. 성경 어디 있는 부활? 여봐, 요한복음에 나사로 부활했잖아. 그 나사로 부활 거부시는 거야, 지금? 나사로 부활은 예수님이, 응?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응? 내가 부활한 걸 증거를 보니까 나사로 4일 만에, 부활해, 4일 만에. 그 코가 썩었잖아. 응? 그것도 죽었지요? 응. 그거는 부활의 증거를 보인 것이지, 한란시대 그때가 은혜시대잖아. 그 성경에, 하나님 종이 사명 끝나고 가면 다시 못 와요. 올 것부터 왜 데려가? 일시키고 데려가지. 구약에 사명제가 죽었다 일어나서 사명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종말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귀신이, 부활 귀신 들어오면요. 부활, 부활. 아까 말했지만은, 정관제 정사가 새벽 기도, 부활, 부활. 그래서, 하지 마! 자꾸 하니까, 딴 데 가요. 딴 데 쫓아내 버렸어. 네? 그 자기가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귀신 오면요. 자꾸 하고 싶어서. 성령도 마찬가지요. 성령도 강단에 서면요. 자기 모르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나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응?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듣는 사람이 세 사람 오면요. 그 사람 집중해서 말씀 나가지. 내가 준비한 게 나가지도 않고. 그러나 이게 읽고 듣고, 읽고. 그 읽는 것이 내 설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양식이라도 내 몸에 유익이 돼야 되지요. 손해되는 양식은 안 된다고요. 이 육신의 음식도 마찬가지요. 요즘 뭐 좋은 음식 찾아다니지만요. 그럼 백살 사겠어요? 못 살아요. 좋은 거 먹어도 죽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달라요. 영생이기 때문에 때렸다 양식 모여야 되고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지. 연대 날짜를. 근데 부활편에서는 연대를 전혀 몰라요. 다니엘서 모르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면 된대. 그래서 내자 부활 줍소서. 응? 그 믿어.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계룡산에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는 이쪽 편에서 예배하고 저쪽 편에서 부활패 했잖아요. 응? 그리고 전도질주님께 태포하고
이 비례물놈들하고 막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비례먹어, 니가 비례먹지? 똑같은 제자 밑에서 갈라져가지고, 내자 부활 주소서 하고는 내자 부활 안단다 하는 게 싸웠잖아요. 응? 급서가라 3장 알면 되는데, 그 한 장을 몰라가지고, 예표를 몰라가지고, 예표가 순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예표를 보고 수락해. 모세가 순 아니죠? 여호수아가 순이죠? 그러니까, 벙어리 개는 북방칼이 죽인다. 북방 살림에 붙인다. 들에 짐승들이 일곱 머리 짐승과 잡아간다. 그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이 포도주가 세상 술이잖아요. 응?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 마귀한테 취해가지고 영적 취해가지고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은 양식 없어도 육신만 편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육신에 교회 크게 짓고 부자 사람들 모아서 응? 교회 직분 맡기고 장도 세우고 그 교회가 현실 교회라고요. 노숙자가 교회 가면요 집사 안 줍니다. 냄새 난다고. 응?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집사도 안 줘요. 장도도 안 줘. 돈 안 내니까. 우리 시국에도요. 내 사촌은 내가 동갑인데 집사요. 근데 조카는 50살인데 장로요. 왜? 돈을 많이 내거든. 돈을 많이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요. 예? 근데 그거 보고 썩었구나. 썩었다. 응? 썩었어요. 성직을 돈에 팔아먹어. 성직을. 돈 많이 주면 장로시키고 돈 안 주면 평생 집사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기 때문에 장도 신경 안 써요. 선지자야, 선지자. 여자나 남자나 다 선지가 되어야 돼요. 왜? 다 시원하기 때문에. 장도도 선지가 되어야 돼. 알았어요? 자, 합당한 사람 돼가지고 새 시대가 합당합시다. 합당한 사람 모아가지고 새 시대 가고 합당치 못하면 못 가니까요. 오늘부터 자기를 잘 살펴서 합당한 길 가시라고요. 51자입니다.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여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해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여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대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야 그 큰 권세를 행하시야.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이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줍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여,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11조 이순덕 집사님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받아 아담의 가정이 들의 뱀한테 뺏기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약속을 세우시되 4천년 동안 율법을 법으로 쓰시고 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가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 자녀 권세 받고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예수 피를 믿고 교회 와서 속죄 받고 성신 받고 은사 받고 자라나서 초막절에 심판날에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산에서 천년 안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당한 자 되기 위해서 해산수고하고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고 증거 마치고 하나님 집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인 안식을 왕권으로 누리고 자자손손이 복받고 무궁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곡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해산수고하면서 죽기까지 말씀 따라가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하늘로 가야만 되겠나이다. 인간은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성령님의 몫이니 성령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사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감화 감동시켜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사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죽는 삶이 성도의 삶이니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 손길과 가정 위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천년시대 채워서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